이제 67쪽 63효를 보시죠. 육삼은 포의수루다. 정자는 이렇게 줄을 토를 달고 주자는 육삼은 포수라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정자는 포 다음에 주격투를 살려서 포한 것이 수롭다, 수하다라고 풀이한 거고, 육삼은 포수라, 수를 싸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삼은 이 음료 불중 부정이 거비하고 우철 근어 상하야 비능 수도 안명이요 궁사나무이님 극소인지 정상자야람 기소 포충 모려의 사남부소 불지하니 가수치야람 이음 거양이 불중정하니 소인이 지어 성선이 미능야람 고로 위 포수지상이나 연이나 이기 미발고로 무중구지계람 상할 포수는 이부당열세람 음료 거비하야 이부중 부정하니 소비가 수자는 처부당고야니 처부당이는 소비 불이도야람 이제 63효의 위치를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네 개의 끝자락에 있고 음효의 어떻게 보면 그 끝자락에 있는 거고 바로 위에는 양효가 버티고 있잖아. 64효, 그죠? 그래서 내에서 외로 뛰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3은 포수루다. 포수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포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것만 쌓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왜 그렇지요? 63이니까 이게 양효도 아니고 음효이면서 3이라는 양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중도도 못 뛰고 바른 길도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색할 때에 어떻게 보면 꽉 막히게 하는 우두머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운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흉하다, 뭐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지, 그죠? 그 자체가 바로 흉한 거고 악한 거고 해서는 안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3은 이 음유 부중 부정이 겁이하고 이 63효는 음유의 자질로서 중도도 못 되고 저 바른 길도 가지 못하면서 꽉 막히는 비색한 그런 세상에 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철근어상 또 바로 위로는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하고 가까이 인접하고 있어서 비능수도 안명이요 궁사남이니 능히 도를 지키고 운명을 편안히 여기지 못하여서 궁사남, 논어에 소인은 궁사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궁은 궁지에 몰리게 되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범람할 남, 넘칠 남자인데 넘친다는 것도 여기서는 물로 표현했지만 사람의 도리 가지고 말할 때
할 짓과 안 할 짓, 넘어서는 안 될 짓이 있는데 그 길을 막 넘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못할 짓 다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궁사 나무이가 되게 되는 이유는 그 수도 안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극소인지 정상자야라. 극도로 소인들의, 소인배들의 심정과 상태를 표현한 말이에요. 기소 부충 무려 사남 무수 부지하니 가시치야라. 그가 그 포축 모려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는 그 꾀할 모자와 생각 여자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생각들이 사남 무소 부지 그 사악함이 넘쳐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이르지 않는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가 수치하라. 이거 내가 점쳤을 때 이 괴가 나온 뭡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온통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고쳐먹지 않고는 그 밑에 말한 대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끄럽다 이거예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당당하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이음 거양이 불중정하니 음으로서 양의 위치에 거하면서 중도도 청도도 못 가고 있으니 소인이 치여 상선이 미느냐라. 이 소인이 뜻으로는 상선, 선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고자 하지만 미는 아직 상처를 입히지는 못한 상태예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지요. 고로 위 포수지상이나 그래서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상. 본인은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그러나 이기 미발고로 아직 겉으로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흉구지게라. 흉하다라든지 허물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계사는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자는 이렇게 풀이하면서 아직 흉구지사를 안 붙였으니까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으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으로 조석을 붙인 것 같아요. 상활 포수는 위 부당얄세라. 근데 상에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그 자신이 처한 위치가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음이요. 겁이 부중부정하니 차지는 음이면서 유약하고 또 상황은 비색한 때에 있으면서 중도도 못 가고 정도도 가지 못하니 소위 가수자는 하는 바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처부담과 그 처한 것이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처부담이는 합당하지 못한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은 소위 불이도야라. 왜 그러냐면 도로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에 어긋난 생각, 도에 어긋난 짓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끝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풀이지요. 소위 불이도야라. 도로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